찍었나? 여기 있나? 여기 한 마리 더 있는데. 다른 장소에서 온 애들이 동서남북에서 식당의 한풍기 엄마가 네 그 식당의 한풍기를 다 뜯었어요. 아파트 쓰레기통 뒤지다가 구조된 거. 아파트에서 구조됐어요. 야! 얘 안 도와줘도 된다. 비키라. 여다. 오케이. 뭐 대소변은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치우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털 날리는 거. 저끼리 놀다가도 이제 털이 빠지고 힘들죠. 근데 이제 애들이니까 새끼들이 이제 재롱 보면서 힘든 거 좀 잊고 그렇게 합니다. 여기 쉼터에 쉼터. 쉼터요? 네, 우리 고양이 강아지가 많아요 여기도. 이 많은 애들 어떻게 다 돌봐요? 어쩔 수 없죠. 자연이 소원한 애들이니까. 이제 정기 검사 받다가 이제 간암 판정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투병 생활을 하다가 거제도에 이제 공기가 좀 좋고 요양하기 좀 좋다고 그래서 쇼핑백 하나 들고 무작정 왔거든요. 거기서 이제 한 며칠 있으면서 우연찮게 길에서 그 강아지 한 마리를 이제 만나게 된 게 인연이 된 거죠. 근데 어느 순간 또 병원에서 완치 판정이 됐다고 판정이 나고 우리 껴안고 막 그때 그 완치 판정 받았을 때 여기에 안 올라와요. 물 온파간데 여기 빠져 있었어요. 예예. 아까 뒀습니까? 네, 다 닦이고. 웃잖아, 보자기야. 아이고, 무시라요. 그래가지고 지가 울어서 발견이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보살펴 볼게요. 아, 예. 네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집에 있는 애들 다 이렇게 해서 보면 선배님 지금 몇 마리가 된 거예요? 12 플러스 13 마리? 13 마리나 됐어? 신입이었어. 아가야
가세요? 아, 지금 무소유충이 들어와서. 네. 아, 떠나가세요? 네. 각각의 가정에 좀 가서 좀 저보다도 더 행복하게 엄마 아빠를 만나서 사는 게 제일 소원이에요.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할 것 같습니다. 가세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네. 네.